Yo en Bogotá, Y
목에 대한 증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혼인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육에서 혼인, 남자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은 남자고 우리는 성도는 여인으로서 결혼하고 한몸이 되어지는 얘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자체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믿는 여러분과 다른 여자 남자 할 것이지 신부 여인이 되어서 네, 혼인 예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림자를 그죠?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서 네,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기약의 어린 양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혼인 기약이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실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몸이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얘기를 성경에는 혼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사울 되던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죠. 날짜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이름에도 우리는 거기까지 다 못 다루지만 사람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지역, 나무 하여튼 5만가지는 다 들어서 뭐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다. 사울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째 날 죽으시고 이튿날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해서 사흘, 바로 이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건을 사울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사흘이 된 날씨가 아니라 날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그분을 이랬으니까 죽었던 자가 산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을 씨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는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을 심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내 셋째 사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사는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오늘 마쳐라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바로 이틀 사흘 만에 어떻게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얘기죠.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정말 네, 헤롯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뜨고 오셔서 3일 동안 네, 허물어진 것을 당신이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땅에 지은 성전을 가지고 그림자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음부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이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최초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는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 내 사울이 되던 날이 어디에 왔느냐? 혼인잔치가 어디 있었냐? 갈릴리에 있었다. 갈릴리란 멸시를 받고 있는 땅. 천하고 죄인된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도 어머니도 가시고 예수님도 이제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갔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2장 3절. 그런데 잔치집이면 모든 게 다 풍요로운데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있는데 저에게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 그러면 여러분 왜 좋습니까? 네, 이렇게 장례집이랑 잔치집이랑 다르죠. 네, 장례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 다음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마음이 아픔과 슬픔을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누가 저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잔치집은 어떤 곳인가? 즐겁고 기쁜 곳이고 그래서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져 그 잔치집에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사람들의 기쁨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흥을 돋구는 음식이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갔고 예수님이 어머니도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의 맛이 나지 않나? 잔치의 기쁨이 없도다? 잔치의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를 성경에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 시편 104편 14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포도주는 무엇을 한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란 기쁨이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아니 기쁨이 있다가 그만 기쁨이 딱 사라져버렸나? 기쁨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땅에 혼인 잔치에 갔는데 그 잔치가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그런 잔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 로마의 종으로서 살고 있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죄인의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 전락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복음이 아닌 율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민임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늘 천국이 그들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기약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그들이 형편도 좋지 않고 또 그들이 율법의 신앙에 쩌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수고와 무거운짐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네,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봐야 되겠네요.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집에 가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돈을 들여서 옆집에 가서 빨리 사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빌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와 누구인지 잘 알았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말입니다. 1절.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 이 세상에 가장 큰 자가 되어지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권을 줬던 것처럼 그가 이 땅에 만하게 왕을 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0절. 자, 마리아는 이것을 안 품고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듣고 예수님을 인게 듣자다 그 얘기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듣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안자가 마리아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 있을 때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율법이라는 죄에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그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인 자체는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 성민이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도주가 떨어져서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메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천국이 열릴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때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때가 무슨 때냐? 자, 요한복음 12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냐?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죽으면 많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미리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때를 십자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때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혀갈 때 말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를 때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인데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라 가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때가 언제냐? 죄를 위해서 죽는 때. 그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그때 그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순종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아직 때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9장을 넘어가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로 표현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4장에는 아니 뚝하니 여자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도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절도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를 말씀하고 5절도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절에는 이렇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여자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창세기 2장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나 창세기 2장 7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종종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6절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명이 우리 얘기를 속이는 계명은 향수를 쓰게 도와서 우리를 죄를 지게 하는데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어서 그는 죽은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가죽 옷을 입혔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그와 같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로 뱀에게 꼬여가지고 뭐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너로 여자와 원수,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좀 어렵지만 자, 여인이 죄를 짐으로 말려 뱀의 말을 듣고 게임에 빠져서 그래서 모두가 뱀에게 사단에게 우리에게는 원수가 되어진 것을 말씀해.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나?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자가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죠. 그런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죄를 짓게 했던 그 죄 문제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시는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2장 4절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그리지 않고 여자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여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이 누구였냐? 당신이 나를 여인의 후손으로 온 내가 이제 가난 혼인잔치 아직도 포도주가 모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성령으로 인태했고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 그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여인의 후손 당신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달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을 달라. 즐거움을 달라. 그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 그 얘기니까 예수님은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왔던 그가 당신이 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주고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5절 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제 주고받고 대화가 됐죠. 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대화가 되어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실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밖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해 남았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인잔치 기쁨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너희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6절 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구세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두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례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에루살렘에 와서 예수에게 모였죠.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봤어요. 자, 3절.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인전을 지켜 손을 부처님이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바깥에 나가면 먼지를 부리니까 손에 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손을 씻어야 된다.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떡 먹는 것도 꼭 씻어야 된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인해서 먹으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결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인데 물을 뿌리면 먼지가 막 이렇게 다니까 그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더럽다 부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서 오는 것이 있는데 잔과 주발과 노끄러운 것 깨끗이 씻어서 물도 나눠먹고 밥도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례란 그들이 깨끗해지는 거에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리고 바깥에다 물을 뿌리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 그건 우리들에게 상징이고 의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끗해야 돼. 언제든지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도 더 노골했지만 이 부정한 죄를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씻어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이라는 숫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을 지었던 것이 6일날 사람을 지우고 그리고 짐승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6일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람의 손 짐승의 수 그래서 666번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안 믿는 게 이제 666번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는 예, 그건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악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결례에 대해서 바깥에 나갔다가 떡을 먹을 때 또 물을 뿌리고 5만가지 손을 씻고 손을 씻고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는 것 같아도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깨끗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로마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뤘다는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제 안에 있는 상태예요. 율법 안에 있는 상태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태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돌 항아리, 네, 돌 그리면 또 우리 뭘 얘기했죠? 네, 율법에 대한 거 공부했죠?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66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그들이 열심히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일을 이제는 로마의 손님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으면 뭐하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7절에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중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왔으니까 혼인잔치에 오기에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혼인잔치에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 채우랴? 물 채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8절 봅니다. 이제 아구까지 채우니까 네, 채우고 이제는 떠서 우리 네, 연회장 곳에 네, 잔치를 베푸는 그 장에게 높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되 갖다 주었어요. 자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여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란 요한복음 1장 33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는 자가 누구시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25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더불어 결례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결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요한은 물 세례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주므로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갇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세례란 기약을 대표로 해서 세례 요한을 대표로 해서 물법 안에 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 세례가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해서 갈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란 세례 요한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되어졌던 그 모든 사건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변하여 죄인이 의인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포도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예,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피 그렇게 얘기하고 포도주를 뭘로 표현하죠? 피로 상징.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개인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신구약의 성경을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면 자, 이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킨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 오늘 좀 불안하죠. 마음의 성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이 죽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누구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을 잡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활에 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2절. 내 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은 것은 우리들의 참된 것이. 그래서 해마다 성경에 죄인을 위해서 죽이는 구약에는 영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영광, 신약엔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고 말하신 데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내가 흘린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음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하니. 아니, 예수님 2000년 내 성경에 내가 너를 들을 부분에서 몸으로 채찍을 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드셨다는 이 모든 것들이 신구약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신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양식이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깨어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께서 한 분을 통해서 오늘을 입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죠. 7절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예수님 누구를 예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서 오늘 우리는 산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요롭게 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너무 시간이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거기까지 하면서 다음 주에 같이 연결해서 2장 10절 왜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가 더 좋은 것인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 다시 표적에 대한 사건도 한번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